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혹시 안전이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연인과 헤어질 때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 보복을 당하지 않고 무탈하게 헤어지는 걸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연인 관계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죽음 부르는 데이트 폭력편이 방송된 이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공론화되기는 했지만 그간 숨죽여 지내던 피해자들의 제보는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방송에 소개되었던 데이트 폭력 희생자의 유족이 제작진에게 다급히 취재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명문대를 조기 졸업한 재원, 선정 씨. 어려운 살림에도 뒷바라지해준 부모에게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던 효녀는 26세 나이에 깊은 산속 구덩이 안 여행 가방에서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녀를 목 졸라 죽인 뒤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사람은 남자친구 이모 씨였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살해했다는 것. 서로 좋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 뭐라고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유명 어학원의 영어 강사였던 선정 씨는 취업을 위해 영어 수업을 수강한 이 씨와 사제지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런데 교제 당시에도 선정 씨가 남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딸이 죽은 지 벌써 7개월. 취재를 요청한 아버지를 만난 곳은 병원이었다. 지난달 법원을 찾았다가 발을 헛디뎌 입원 중인 상태. 홀로 무자비한 폭력을 견디다 죽은 딸 생각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 잊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가슴이 더 아프고 막 그러니까. 법원을 찾은 이유는 딸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딸 선정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던 남자친구가 이를 번복한 것. 자기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 또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저것이 인간인가? 저것이 인간인가? 지금 본인이 저지른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남자친구 이 씨는 항소심에서 선정 씨를 폭행한 적은 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초꾼인 어머니는 딸이 죽은 후 산에서 산다. 딸의 유학비 마련을 위해 책을 캤던 어머니는 이제 괴로움을 떨쳐내려 책을 캔다고 했다. 우리 이쁜 딸을 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예, 살아서 구하겠어. 보고 싶고 불쌍하고. 어머니와 유가족들은 아직도 수차례의 공판을 더 준비하며 딸의 죽음을 마주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연인에 의한 살인과 살인 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사흘에 한 명꼴로 발생했다. 연인에 의한 상해 및 폭행 사건도 하루 평균 약 15건씩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더 잔인해진 데이트 폭력과 살인 사건들이 계속돼 큰 충격을 줬다. 미혼의 40대 여성이 숨진 채 집안 장롱에서 발견된 사건. 그 유력한 용의자인 남자친구가 붙잡혔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사건. 끔찍했던 당시 녹취까지 공개됐는데도.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연인을 4시간 동안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한 남자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을 만났다. 그때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나가서 신고할 거 하다 말았어. 이제 집 갈 거라고, 갈 길 가라고 막. 현장에 있던 CCTV에 찍힌 사건 영상. 전 여자친구가 승용차 쪽으로 다가오자 붙잡고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는 남자. 뿌리치고 도망가는 전 여자친구를 쫓아가 염산을 뿌렸다. 염산은 피부에 닿으면 치명적인 화상을 입힌다. 남자가 뿌린 염산을 몸에 맞은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골목길을 달려 도망쳤고, 간신히 인근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로 피신했다. 들은 건 그냥 여자분이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만 들어가지고. 긴급 후송된 여자가 입원한 대학병원을 찾은 제작진. 오랜 설득 끝에 염산 테러의 피해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염산 테러를 당한 30대 지영 씨는 사건 2주가 지난 지금도 불안해 보였다. 염산을 맞은 오른쪽 얼굴에 상처를 입은 지영 씨. 얼굴 때문에 엄마가 많이 울었죠. 눈 다 살았다. 오른쪽 눈에 각막도 손상됐다. 가장 크게 다친 곳은 오른쪽 팔. 염산으로 인해 심각한 3도 화상을 당했다. 얼굴 다 녹았어요. 어떤 거 막 겉이 이렇게 변한 거죠? 나 다 녹았어요, 3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계속. 아직 멀었죠. 다른 쪽은? 머리 계속 빠지, 이렇게 그냥 잡아서 하면 빠져요. 지나가다가 누가 똑같은 팔에다가 뿌릴 것 같고.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확 뿌리고 갈 것 같고. 사건이 일어난 크리스마스 이브는 지영 씨가 결별을 통보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 집을 엄청 유인했거든요. 집에 이 코트가 네 코트인지 한번 봐라. 제가 그 집에 놓고 간 코트가 있었나 봐요. 그 코트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걸었어요, 이 남자가. 그 약속을 일주일 전부터 했던가? 그걸 받아야 끝내겠다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 김 씨는 헤어진 뒤에도 집요하게 연락했고, 사건 당일 직접 짐을 갖다 주겠다며 잠시만 만나자고 했다. 염산 테러를 위한 유인책이었다. 그는 사건 2주 전에 2리터짜리 염산을 사서 범행을 계획했다. 염산을 뿌리기 쉽게 케첩통에 옮겨 담은 뒤 미리 구입한 전기 충격기까지 들고 지영 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그녀가 나타나자 차 앞에서 전기 충격기로 옌일곱 차례 공격해 차에 태우려 했다. 그래서 계속 시도를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했던 것 같아. 맨손에다도 하고, 이제 긴팔 입었으니까 목에다가 계속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전기 충격기에도 지영 씨가 기절하지 않자 얼굴을 향해 염산을 뿌려댄 것. 그러니 나중에는 막 뿌린 거예요, 위에서. 그때 머리에 좀 맞았어요. 막 뿌리니까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막 퍼져지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몇 번 마신 거예요, 소리 지르다가. 이제 호흡 곤란 오후, 네. 이제 소리가 안 들려지죠. 지영 씨는 직장 동료 김 씨와 교제하는 동안 폭행과 집착에 시달렸다. 핸드폰 뒤지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전화 세 번을 안 받았어요. 난리가 나서 찾아왔어요. 전화 세 번을 안 받았는데
분리학교 하려면서 막 머리를 막 치면서 네가 내 전화를 안 받아? 막 이러면서 견디다 못한 지영 씨는 이별을 통보했고 격분한 남자친구는 직장에서도 협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살 맞을 생각은 항상 하면서 다녔어요. 헤어지고 나서. 왜냐하면 항상 협박 문자가 왔거든요. 다 잃은 사람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염산 테러 이틀 뒤 중상을 입어 눈도 못 뜨고 밥도 못 먹는 지영 씨에게 평소 좋아하는 과자가 배달됐다. 경찰을 피해 도주 중이던 전 남자친구가 병원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가 직접 쓴 카드도 들어있었다. 세 줄이었어요. 또라이 같겠지만 그랬나? 미친놈 같겠지만 그랬나?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잘못된 사랑은 평생 갈 상처만 남겼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 작년 9월 경기도 광주시의 한 빌라 단지. 이곳에 살던 한 남자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다. 인근 CCTV에 범행 후 급하게 도주하는 30대 남자 이 씨가 포착됐다. 그 역시 6개월간 교제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염산 테러를 했다. 물 좀 뿌리주라 이런 말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호수에다 머리에다가 제가 물 뿌리고 네. 그래가지고 말 물어보니까 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고향집 근처에서 염산을 구입해 범행 계획을 세운 이 씨. 그는 빈 우유팩에 염산을 옮겨 담은 뒤 자신의 집 안에 숨어서 기다렸다. 그날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놓고 간 물건들을 가지러 오기로 한 날이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자 그는 미리 준비해둔 염산을 뿌렸다. 그 남자애가 약간의 좀 뭐 몸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불편한 부분 때문에 돈을 좀 뭐 보험료식으로 좀 돈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여자친구하고 교제하는 동안 이제 많이 썼겠죠. 근데 여자친구하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는 이제 돈을 이미 다 쓰고 돈도 없었던 상황이고 헤어지자는 얘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났겠죠.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 범주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사랑했던 연인에게 의도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는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염산이나 황산을 갖다가 여자한테 확 얼굴에다가 이렇게 들이부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남자를 못 만나게 그래서 영원히 내 여자로 만드는 거죠. 어쩌면 죽이는 것보다 어쩌면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히는 게 더 끔찍한 그런 범죄일 수도 있겠죠. 사랑했던 사람을 잃을 바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줘서라도 분을 풀겠다는 이별 범죄는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히 일부 남성들이 기행으로 넘기기에 그 잔인함과 계획성이 우려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남자들은 어떻게 여자친구에게 깊은 상해를 입히고 자칫 목숨까지 빼앗는 괴물이 되는 것일까요? 데이트 폭력의 피해 여성들과 가해 남성을 만나 데이트 폭력의 발단과 전개 과정을 추적해보고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지방의 한 학원에서 일하는 30대 윤성희 씨. 그녀 역시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무자비한 폭행은 교제한 지 두 달 만에 시작되었다. 그의 의심 때문이었다.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회식을 한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남자를 만났다고 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는 집안에서 성희 씨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며 집기를 때려 부쉈다. 심지어 자살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남자친구의 폭행은 무려 7시간 가까이 계속됐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성희 씨는 탈진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람을 진정시키려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냥 미안하다고 화 풀라고 뭐 그렇게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 풀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죽어라 뭐 어디 죽으래 하는 거죠. 유서도 써라. 유서도 그렇대요. 어머니, 아버지 뭐 제가 사는 게 힘들어서 이만하려고 합니다 라고 적어라. 그래서 적고 그리고 손목을 끊고. 폭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남자친구는 술이 깨자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며 용서를 빌었다. 성희 씨를 걱정하며 약까지 사주었다. 나를 괴롭혔던 부분은 안 보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저를 아프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던 게 그게 저를 되게 아낀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 더 또 그런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이성을 잃거나 흥분한 일이 없는데 술 때문이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본인이 술, 알코올 치료를 받게 돼요. 병원도 다니겠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화해가 돼요. 그러고 나면 남자들이 또 대부분 막 잘못했다고 사정도 하고요. 용서를 빌고요. 네. 또 심지어는 그렇게 자기가 폭력을 하고 나면 더 잘해줘요. 막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다시 폭력을 할 때 여자들도 이 폭력의 한편으로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만 넘어가면 남자친구가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견디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남자의 그 폭력 가해 수준은 점차적으로 높아져 간다고도 볼 수 있겠죠. 2주 뒤에 일어난 두 번째 폭행. 그는 또 돌변해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갈비뼈를 가격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제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졸랐을 때 그때 제가 거의 좀 정신 잃은 것 같아요. 그때 막 소변이 막 바지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남자친구는 베란다 문을 뜯고 침입했고 성희 씨는 그를 피해 주유소로 도망쳤다. 이제 여자분은 막 슬리퍼 신고 막 금방 집에서 그냥 뛰쳐나온 듯한 그런 거였거든요. 막 다급하게 숨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뒤쪽으로 이제 그 주유원들이 앉아 쉬는 그 뒤쪽에 이제 안 보이는 쪽이 있어 그쪽으로 숨기고 막 그건 물을 한 컵을 떠다 주니까 진짜 너무 막 떨더라고요 몸을. 물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릴 정도로. 교제 전 한없이 온화했던 남자친구. 하지만 화가 나며 돌변해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성희 씨의 집에 있는 소파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성희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자친구는 직장 주차장까지 찾아왔다. 주변에 소문 날까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성희 씨의 승용차를 탈취하려는 남자친구를 간신히 막았다. 그는 직장 안까지 들어와 위협했다. 그래서 와서요. 그래서 행패를 부리는데요. 저희가 CCTV가 원래 이 CCTV가 안 되는 CCTV예요. 안 되는 CCTV라는 걸 이상이 알아요. 알고 여기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사생활에 담긴 사진을 보내며 성희 씨를 떠보기도 했다. 네, 뭐 하는 사진일까? 이렇게 네, 잘 나왔지, 그지? 피를 말리는 거예요. 게다가 알고 보니 원자력 발전소에 다닌다는 남자친구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는 직업과 학벌까지 감쪽같이 속인 상태였다. 무슨 부품 회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작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벌을 자기는 대학교 화공학과를 나왔대요. 이 사람이 뭔가 소지품에서 봤어요. 봤더니 그 공고 나왔더라고요. 공고 나왔고 뭐 공고를 거의 꼴찌로 졸업하다시피. 그러니까 어렵게 결심하고 법정 다툼을 한 뒤에야 다섯 달 동안 계속된 남자친구의 폭력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참으면 주위가 다 평화로운데 이 친구 식구든 우리 식구든 주위 사람 전부 다 편한 건데 나만 참으면 되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그냥 4월 초에 있었을 때 안 푸는 게 맞는 건데 이 반복이 더 제가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어리석었던 것 같은데요.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적이어야 되고 뭐 순결 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남자와 이미 관계가 많이 진행된 사실을 누구도 알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꼭 성공을 시켜야 되고 계속 관계를 지속하려면 이런 이제 어떤 사회적 수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여자에게 신고를 못하게 밖으로 알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여자들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최미연 씨 역시 남자친구의 손아귀에서 6달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다. 물건 집어던지기로 시작된 남자친구의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졌다. 미연 씨를 인적이 드문 폐가로 데려가 다짜고짜 때린 적도 있었다. 핸드폰으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맞고 충격받아서 제가 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제 울고 있으면 네. 막 눈물 닦아주면서 울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 여기 이 자리에서? 네. 울지 마 울지 말라 했잖아. 울지 말라니까? 이러고 계속. 그가 때리는 이유는 남자 관계에 대한 병적인 의심 때문이었다. 헤어지자는 말에 대한 답은 폭력으로 되돌아왔다. 나 이제 돈을 받습니다. 누가 때린댔냐, 혼자 말이냐고. 그러면서 막상 만나면 때리는 거 비유지지 했잖아. 아, 이제 돈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너라. 맹맹거림 죽여버린 댔지.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같냐? 그냥 하는 말 같지. 야! 고 이제 그만 연락해, 진짜. 남자친구가 미연 씨의 인간관계 대부분을 차단시켜 가장 친한 친구조차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날 정말 헤어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막 계속 전화가 와요. 정말로 정말 계속 전화가 와서 차단을 했어요. 어플 같은 거 있더라고요. 위치 추적된 어플. 그거를 끌어보니까 오빠가 무서워서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서 못 끄겠다고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서점에 있었는데 거기로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서점 아니고 저도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뭔가 좀 전지전능한 사람 같아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저를 막 해코지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진짜 손바닥 위에서 저를 어디서든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사람이 많이 맞게 되면은 지금 이 전체적인 틀 판을 깰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살아남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두 대 때릴 땐 때리지 말라고 하지만 열 대 때릴 때는 나 한 대만 때려줘 이렇게 됩니다. 한 대만 때려줘가 아니라 한 대 맞는 것 자체는 당연시적이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폭력의 속성입니다. 스스로가 폭력 앞에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저항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솔직히 너 같은 게 아니냐? 내가 돈 많고 뭐 먹을 거 사주고 이럴 땐 대주고 아닐 때는 이렇게 피하는 거 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마 때렸나 어쩌면서 제가 나중에 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수긍, 억지로 수긍하게 만들더라고요. 벌써 1년도 넘은 일이지만 미연 씨는 지금도 그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다. 남자친구가 욕설과 폭력까지 동원해 억지로 연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 한 이유는 대체 뭘까? 왜소하고 작고 이런 편이니까 솔직히 외향적으로 봤을 때 남자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신체적 결함도 있고 여자친구를 사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남자친구는 체격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가정 환경의 영향도 있어 보였다. 아주 유치원 때부터 거의 성인되기 직전까지 폭행을 많이 당하고 살았었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안 그럽게 잘못했어? 그럼 맞아야지. 아. 이러고서. 타인과의 관계에는 뭐 여성, 여자친구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비교적 온순하게 대응을 잘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분노를 이제 그 느끼는 순간에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본인이 비하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이제 격분을 해서 자신의 분노를 마구잡이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본인보다 뭔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노를 느껴도 별달리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순간 남자가 힘이 약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심리적인 이유는 뭘까?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남성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명문대 캠퍼스 커플로 여자친구를 만나 1년째 교제 중인 신민철 씨. 평소 승부욕도 강하고 욱하는 성격인 그가 여자친구를 때린 건 6개월 전이 처음이었다. 그것도 중독인 것 같아요. 담배 피듯이, 술 먹듯이. 담배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 안 하면은 뭐 평생 안 필 수 있는 건데, 폭력도 한 번 안 하면 계속 안 할 수 있는 그건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여자친구의 뺨을 때린 뒤 폭력의 강도는 점점 세졌다. 석 달 뒤에는 여자친구의 팔과 다리를 주먹으로 네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저는 생각하기로 여자친구만큼 저를 화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나누지 않는 대화를 여자친구랑 나누고, 친구들과 공감하지 않는 감정을 여자친구랑 공감하면서, 뭐 화가 난다면 당연히 친구보다는 여자친구한테 좀 더 화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많으니까 그 상황에서 폭력성이 드러났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집착을 제가 하는 거죠. 여자친구의 당시 전공은 남학생이 월등히 많은 학과였다. 그런 주변 환경에 신경이 쓰이면서 집착이 심해졌다는 민철 씨. 억지로 여자친구의 SNS와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성행위를 하는 목적도 제가 집착을 했었기 때문에 강제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여자라는 걸 확인해. 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성행위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확인하려 했었던 거고, 그 여자친구는 그거는 뭐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여자친구에 대한 섭섭함은 분노로 바뀌고, 그럴 때마다 필름이 끊기듯이 이성을 잃는 자신을 발견했다. 결국 폭행이 벌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일이 반복됐다. 앞서 본 여러 데이트 폭력의 양상과 비슷한 면이 많다. 어떻게 보면은 싸웠을 때 그 싸움을 가장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이었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한번 때려보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끝나는 걸 알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거를 인지하게 되니까. 제 생각이 초기라고 생각하는데 초기니까 뭐 한 대 때림으로써 딱 찾았다면은 나중에는 진짜 뭐 더 큰 거를 더 큰 역식값이 있어야지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아 뭐 진짜 치료를 해야겠구나, 이건 병이구나 생각을 했었던 거죠. 민철 씨는 한 달 전부터 스스로 상담을 통한 치료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가 준 마지막 기회,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예전 같았어 화가 났을 때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이제 뭐 어떤 생각이라고 할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이란 걸 하더라고 저 상황에서. 그는 이미 네 번의 상담을 받고 효과를 느끼고 있다. 치료를 시작한 뒤 단 한 번의 폭력도 없었다. 외부로 향할 때는 구타가 심했었고, 내면으로 향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프라이팬으로 뭐 자기 머리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머리에 그냥 그 부딪히면서 자해를 한다든가, 약 먹고 자살하겠다든가,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였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번 그 내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면이 강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뭐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상담을 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력 초기 단계였음에도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데이트 폭력을 멈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더구나 이처럼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남성도 아직까지 극소수에 불과하다. 데이트 폭력은 중독이자 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치료를 선택한 신민철 씨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번 시작된 폭행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그 선에서 끝나지 않고 점차 강도를 더해 반복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의 에스컬레이팅 효과입니다. 문제는 이 굴레에 걸려들었으면서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방의 한 도시. 2년간 30차례에 걸친 남자친구의 폭행을 견뎌온 여대생 김선화 씨는 지난해 9월에서야 간신히 데이트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먼저 물꼬를 텄다. 제가 제 팔 잡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걔는 항상 그러거든요. 네가 맞을 짓을 해서 한 거다. 저는 맞을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남자 문제도 없었고 맞을 짓을 한 적은 진짜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도 없었어요. 일기장에는 남자친구에게 당했던 폭행과 당시의 심정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 난생 처음으로 벽에 머리를 처박히고 발과 주먹으로 구타를 당했다.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가족에게 말했다가 남자친구가 부모님까지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혼자 참다 이를 키웠다. 진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죽고 싶었어요. 아, 오늘 또 걔를 봐야 하나. 오늘 또 뭐 무슨 일이 있진 않겠지 뭐. 이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이렇게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면서도 걔랑 같이 있으면은 좀 생각, 사고 회로가 좀 마비된 느낌? 탈출 할 수가 없는 건가 이러면서. 이 어디지 지금? 이 어디지? 알아서 뭐 할 건데. 나 안 하고 이 생각 경도는 순간 씨. 오늘 저녁부터 이 아파지다가 궁금하면 날 얘기해봐. 헤어지자고 말한 뒤 도망도 가봤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더 무섭게 협박해왔다. 선화 씨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남자친구에게 각서도 쓰게 했다. 지켜지지 않으면 헤어진다는 내용으로 그의 서명까지 받았다. 하지만 각서를 쓰고 폭행하고 또 각서를 쓰는 일만 반복될 뿐이었다. 남자분들이 보시면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하고 말하는데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역겹다고 해야 하나, 남자가 너무 혐오스럽고 걔랑 비슷한 인상착의 모자를 자주 쓰고 다녔어요. 그거를 쓰는 남자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밤에 일 마치고 하면 너무 심장이 막 주저앉고 그랬었어요. 그와 헤어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남자에 대한 공포와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데이트 폭력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남자와 여자의 그림을 그려 심리를 확인해보는 검사. 심리 전문가는 선화 씨가 그린 여자 그림에 주목했다. 남자를 그릴 때는 처음에 그릴 때는 좀 망설였지만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그렸죠. 그리고 여자를 그릴 때 오히려 작죠. 훨씬 작게 그렸고 그 다음에 손도 뒤로 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성상, 내가 여자로서 어떤 자신감 또는 여성상에 대한 본인이 긍정적이지 못하다. 좀 약간 손상을 입었다.
이제 계속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겠죠. 네가 이상해. 뭐 네가 나쁘니까 네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3년 동안 받으면 자신에 대해서 손상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못났어. 또는 내가 이상해. 내가 나빠. 내가 성격이 안 좋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점점 위축감이 굉장히 심해지죠. 좀 더 정밀한 심리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우려한 대로였다. 우울증 수치가 평균을 훌쩍 넘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년간 데이트 폭력을 당하며 선화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고립감이었다.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서 앞에서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막 울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다 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욕하고 있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경찰분이 보시더니 이거는 욕밖에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거로는 협박이 불충분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냐면서 일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한 번 더 진짜 맞아야지 맞아야 하나? 맞고 나서 신고를 해야지 신고가 먹힐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얼마 뒤 선화 씨는 남자친구에게 또 폭행을 당했다.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고 고소를 한 뒤에야 겨우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앞서 만난 미연 씨도 경찰에 두 번이나 신고를 해봤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남자친구랑 뭘 싸워가지고 빨리 헤어지든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걸로 신고할래? 공무집행방해죄로 들어가고 싶어?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겠다는 증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볼 생각도 안 했고 한 두 번 신고하고 나서나 필요 없겠구나 이런 거. 나만 참으라는 얘기구나. 보통의 이제 우리 나라의 수사관들이나 경찰들은 이 데이트 폭력 그러면 이런 이별 범죄 심각성을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잘 못 느낍니다. 큰 힘이 센 사람 앞에 가서는 굉장히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봤을 때는 뭐 저런 그렇게 때렸을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불쌍하잖아요. 바로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에 그래 그렇습니다. 공권력의 도움도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현실. 지난 7일 선정 씨의 부모님이 법원을 찾았다. 딸 선정 씨를 살해한 용의자 전 남자친구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다. 1심에서 18년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이 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이 끝난 후 걸어나오는 부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제3자가 죽였다. 아니면 자연사다. 자기는 죽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자연사인데 우리 애가 천식이서 갖고 마냥 지가 뭐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것처럼 지금 발뺌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첫 번째 재판할 때는 자기가 죽였다. 죽을 죄를 졌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갖고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5월 스스로 자수했던 이 씨. 왜 죽이셨어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가족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유가족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이 씨는 선정 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고 직접 시멘트로 암매장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사체 부패가 심해 목 졸려 사망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이 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뭐 아팠다. 그래서 죽은 것 같다. 이게 정말 이제 자기의 그 형을 감형받으려고 정말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죠. 저는 이런 것이 정말 너무 그 가슴 아프고. CCTV도 없는 방 안에서 연인 두 사람만 있을 때 일어난 죽음.
살해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 씨는 현재 사체만 유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했다. MBC 방송국의 이한희 작가인데요. 네네네. 네, 혹시 변호사님께 제 번호를 전달해 드렸는지? 아, 전달 드렸고요. 네네. 네, 그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거라서 네. 그 사건에 관해서 언급하시기가 좀 힘드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판하는 중에는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1년 이상 2년까지 구치소에 있는 경우 사실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항소를 안 하고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확정이 돼가지고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막 교도소보다는 구치소가 약간 생활하기 편하고 교도소는 어디를 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치소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심을 다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다음 날 어머니가 증거 제출용으로 딸의 의료 기록을 떼왔다. 전 남자친구 이 씨의 주장은 선정 씨가 천식으로 자연사했다는 것. 하지만 최근 2년 기록상 선정 씨가 천식으로 병원을 방문한 건 두 번 정도였다. 의료 기록상 선정 씨가 수차례 병원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손가락 골절 때문이었다. 그 친구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 친구 우리 천정이 친구가 그 놈이 또 때려갖고 폭행을 자꾸 했다. 그리고 손가락도 부러진 적 있다. 어머니는 이 씨의 폭력에 의해 손가락이 골절된 건 아닌지 의심했다. 얼마나 구타당하고 아팠으면은 계속 사지에 통증이 있어갖고 치료를 계속 받으러 다녔었겠어요.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은 딸 선정 씨가 사망한 직후 폐업했다. 더 이상 영업을 할 여력이 없어서다. 제가 식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보는 게 사람이 너무 싫고 너무 힘들어. 이 어린 딸을 죽이고 엄마가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사는 거겠습니까? 군에 입대한 뒤 잠시 휴가를 나온 선정 씨의 남동생은 아직 누나의 죽음이 와닿지 않는다. 유족에게는 딸이 죽은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 숙제까지 남겨졌다. 저는 강하게 이제 사람이 사람한테 해를 가하는 건 강하게 처벌해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법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이제 가해자들에겐 더 이제 가혹하게 이제 따끔하게 처벌해줄 수 있는.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데이트 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또 발생하기 전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실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스토킹을 범법 행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별을 통고받게 되면 쉽게 단념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폭력 행위를 하기 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스토킹을 하는 기관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킹을 하는 부분을 좀 더 엄중하게 제재를 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내버려 뒀다가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을 조기에 제압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사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반스토킹법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주나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부부가 되면 가정폭력처벌법으로 가고 데이트폭력하면 일반 폭행자랑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좀 입법적으로는 좀 달리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은 연인관계를 넓은 의미의 가족으로 해석합니다. 가정폭력에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행해지는 폭력도 포함시켜 폭행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거나 사실혼 관계가 자연스러운 서구 문화의 산물이지만 점차 이런 관계가 늘어나는 우리 추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제도입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 수차례 발생한 후에야 그것도 피해자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치부를 공론화해야 하는 지금의 처리 방식으로는 이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이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기에 앞서 제도적, 법적 보호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여동생이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는 2016년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